안녕하세요. 최미경입니다. 에센셜 오일 중에 여성스러움을 가장 잘 표현하는 향기를 가진 에센셜 오일이 있어요. 여성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말 여성스럽게 하는 그 향, 그 에센셜 오일 이름은 네롤리 에센셜 오일입니다. 네롤리 에센셜 오일은 처음에 그 초향을 증발시키고 향기를 맡았을 때 꽃향기가 너무너무 풍부해요. 근데 그 꽃향기가 살짝 지나고 나면은 그 시원하고 그 파릇파릇한 그 느낌의 허벌셔스 향기가 함께 나고요. 그리고 잔향이 발삼 향기가 나요. 그래서 이 네롤리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해서 토너 에센스 영양크림을 쓰거나 또는 여성청 청결제로 사용하곤 했을 때 여성스러운 그 향기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그런 향기가 네롤리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네롤리 에센셜 오일의 잠재의식 향의 풀이가 있는데요. 네롤리 에센셜 오일의 잠재의식 상태는 지혜의 여신이에요. 풀이를 한번 보면 굉장히 여성스럽고 또 청순하고 아름답고 감수성이 좀 풍부한 굉장히 지혜로운 여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정말 그런 여성이 그 사람의 잠재의식에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물론 네롤리 에센셜 오일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 좋아하진 않지만 보편적인 여성분들은 대부분 이 향기를 좋아하는데 이 향기를 여성분들보다 또 남성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롤리 에센셜 오일은요 원산지가 튀니지, 이집트 모로코 이런 나라에서 비터 오렌지 꽃 그러니까 몽우리 꽃을 따요. 이 네롤리 에센셜 오일은 꽃이 활짝 피잖아요. 그럼 자외선이 닿기 때문에 향기가 다 날아가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몽우리가 진 상태에 이 비터 오렌지 꽃만 따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하는 것이 네롤리 에센셜 오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원료 성분 명에는 비터 오렌지 꽃 오일이에요. 물론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모넨, 릴랄룰, 제라늄, 파네솔 요 네 가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물론 별도로 넣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네, 에센셜 오일이 함유되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릴랄룰, 리모넨 이런 구성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살균 효과가 있어요. 제가 실험실에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네롤리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많은 양의 살균되는 균이 뭐였냐면 칸디다균이었어요. 칸디다균이 티트리보다도 더 완벽하게 살균을 하는 것이 바로 네롤리 에센셜 오일이었습니다. 자, 네롤리 에센셜 오일 효능을 알아보면 얼굴 피부에 사용할 때 노화 피부에 써요. 물론 예민한 피부셔도 되지만 용량을 적게 하면 되겠죠.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노화 피부예요. 모공이 길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탄력을 잃고 노화된 피부에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항균 효과와 칸디다균을 살균하는 진균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네롤리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래서 네롤리 에센셜 오일이 함유된 우리 화장품들 를 사용하고 있죠. 바디에 사용했을 때는요 특히 갱년기 증상이 있는 여성분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탈모에도 쓰고요 임산부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영유아 사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양만 2분의 1로 줄여서 사용하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마인드에 사용할 때는요 약간 항우울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있거나 신경이 좀 예민해졌거나 내가 좀 남성적인가 좀 과격하고 좀 화가 좀 많이 날 때 향기를 맡으시면 이 끝향기가 발삼 향기가 나는 향들을 맡잖아요. 그럼 뭔지 모르게 신경계가 쫙 편안해지고 안정이 돼요. 신경계에 혹시 문제가 있거나 또 마인드 컨트롤이 좀 어려운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방법은 입욕제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토너 에센스 영양크림 만드실 때 처방하셔서 함께 브랜딩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잠시 후에 네롤리 한 가지만 가지고 영양크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롤리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즉석 네롤리 크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용할 만큼만 덜어볼게요. 얼굴이면은 콩알만큼 정도, 요 정도면 얼굴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양이죠. 이렇게 덜어서 여기에 네롤리 에센셜 오일을 한 방울만 떨어뜨릴 거예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에 사용하는
딱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네롤리 영양 크림이에요. 와, 향기가 벌써 너무 좋아요. 꽃향기가 떨어지자마자. 자, 즉석 네롤리 영양 크림 만들었습니다.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양 만들었어요. 요거 얼굴에 바르시면 돼요. 요거 토너 에센스 바르시고 영양크림 바로 얼굴에 바르셔도 되고요. 이것을 이런 스파 용기가 없으시면은 손바닥에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손바닥에 한 번 사용할 영양크림 요만큼 덜었어요. 덜고 네롤리 에센셜 오일을 한 방울 손바닥에 떨어뜨릴 거예요. 한 방울 떨어졌어요, 크림에. 그리고 섞어요, 이렇게. 자, 섞어서 크림과 네롤리 에센셜 한 방울로 충분히 섞어요. 됐어요,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 해서 얼굴에 토너 에센스 영양크림 바른 위에다가 이 크림을 목까지 충분히 발라서 흡수하시면 돼요. 그럼 이 네롤리의 그 꽃향과 발삼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요. 여성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노화 피부, 건조한 피부, 모든 피부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성 피부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얼굴에 바르는 크림 만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50g짜리 아로마 매직 크림에다 브랜딩 하시게 되면 이 네롤리 에센셜 오일을 15방울 브랜딩해서 영양크림으로 두고두고 쓰셔도 돼요.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즉석으로 만들었을 때 더 효과적이에요.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